안녕하세요. 음악 감독 애월입니다.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,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많은 초보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입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암무무시하게 많습니다. 그죠?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딱 하나예요. 본인이 경제적 여력에 맞게끔 구입하시면 돼요. 뭐, 자기가 여유가 뭐 한 1, 20만원 정도 있다. 그 정도 생각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려고 한다. 그럼 다른 분들 말 듣지 말고, 그냥 1, 2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시면 됩니다. 뭐 보통 대부분 그런 말씀들 하시죠.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보태서 좀 더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, 아, 좀 더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라. 글쎄요. 그 나중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고, 혹은 중간에 그냥 간두실 수도 있죠.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고.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마음이 막 불타 있으니까 나는 뭐 끝까지 해서 뭐 음악으로 꼭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. 1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. 네, 그건 확실합니다. 일단 초보분들은요, 이 10만원짜리, 혹 10만원짜리가 아니더라도 1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먼저 사용해 보세요. 사실 이 10만원이라는 돈이 진짜 가치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. 요즘 시대에 뭐 그냥 고깃집 가서 친구 한 3, 4명이서 가면 보통 한 10만원 좀 안되게 나오잖아요. 그죠? 한 그 친구들이랑 두 번 술 먹을 정도의 돈이죠. 그 정도 투자하는 거는 사실 큰 투자도 아니죠. 그렇게 투자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 2, 3년은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충분히. 그리고 그 이상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. 별 불만 없이. 예. 처음에 시작하면 녹음할 일도 별로 없고요. 그냥 미디 시퀀싱 프로그램에서 가상악기들 소리나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. 처음부터 뭐 100만원, 20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시면 100% 후회해요. 왜? 이 소리가 좋은지 나쁜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. 사실 저도 지금도 구별이 안 가요. 뭐 살짝 뭐 그런 건 있겠죠. 뭐 좀 밝아진 느낌이 들고 아니면은 좀 뭐 중저역이 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개취입니다. 개취. 개인 취향.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. 아웃풋만 있으면 되거든요. 처음 초심자분들은. 그리고 인풋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데모 녹음 정도? 그럼 마이크 인풋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충분해요. 저도 지금 이 시스템에서 10만원짜리, 1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똑같은 퀄러티로 낼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거. 그냥 똑같은 퀄러티.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그렇게 한 10만원 정도만 투자해도
아까도 얘기했지만 2, 3년은 충분히 쓰시니까요. 그리고 잘 쓰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분명히 쓰십니다. 왜?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 1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100% 활용 말고 200%, 300% 더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초심자분들 뭐 10만원짜리로 10만원짜리를 사야 돼, 100만원짜리를 사야 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냥 저렴하게 1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가 가장 안정적인 제품으로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 물어보셔봐야 뭐 똑같은 대답밖에 안 나와요. 조금 더 투자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해라.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이죠. 필요 없습니다. 그냥 10만원대 사세요. 뭐 본인이 여유가 되시면 비싼 거 사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여유가 안 되는데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미리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뭘 그렇게 좋은 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. 기타 초심자가 처음부터 마틴을 사고 막 수제 기타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.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년에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고급 기타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취미용 기타 사죠. 뭐 한 10만원대. 네.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뭘 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시고 처음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시는 분은 그냥 1-20만원짜리 가장 저렴한 건 아니고 1-2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드라이버가 안정적인 걸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년 쓸 수 있어요. 3년 최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